시장 점유율 약 85%에 달하는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롯데제과와 롯데푸드, 빙그레,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제조사가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했습니다.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,350억 4,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또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것과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.